예언? 아. 정말? 아. 아이고 언니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그냥 오빠 머리 한번 쥐어뜯고 팔뚝 물어뜯고 동생들 찾아가서 명의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살아. 석희 씨가 순영이 돈 대줬다며? 그럼 이혼할 이유가 뭐 있어? 그건 지가 딸한테 빌어 싼 돌이지 나랑은 상관없지. 이혼이 진짜네? 나는 찬성. 야! 언니! 언니만 이혼하면 우리 전부 다 동지야. 과부, 이혼녀, 처녀, 이혼녀, 난이 과부. 딱 좋네. 그러네. 내일 모레 우리 다 죽어. 한번 결혼했으면 그냥 살 일이지. 웬 이혼? 젊은 이혼녀는 봐준다 쳐도 늙은 이혼녀는 웃겨. 안 그래? 언니 그냥 몇 년 살다 장한 엄마 고생한 아내로 영혼이 남어. 요적 잘하다가 결국은 이혼녀는 아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 된대. 김석균이랑 앞으로도 30년은 너무 기네. 100세? 그건 우리 자식들 얘기. 우린 내일 모레야. 언니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 안 죽으면 언니가 책임질래? 화요일은 모르잖아. 수요일도 안 죽을걸. 언니 우리 여행 가자. 한 며칠 바람 쐬면 기분 전환도 되고.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인생 전환할 거야. 야 우리 엄마처럼 죽어서 새 되면 뭘 하냐. 그냥 살아 자유롭게 새 될 거야. 엄마 가실 때 마음 먹은 거야. 지동생들 뭐 집 싸줘서 그런 건 아니고. 국수 먹자. 아이고 정신 시끄러. 이게 왜 눈물 난리버거지야. 보이는 데만 깨끗한 거 아니야. 안 보이는 데는 이렇게 난리버거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고 정말. 진짠가 봐 쟤. 정원이 진짜 도 올랐네. 저게 저 언니 본성이야. 독 있다고 천성이. 여보세요? 이자야, 부침개 먹고 여행 가자. 이상한 내가 알아. 쟤 은근 황석구 집이야. 은근이가 아니고 대놓고. 그래, 대놓고 황석구 집. 내가 알아, 쟤처럼 진짜야. 근데 석균 씨가 합의 연락 안 했으면 어쩌니? 법정 가야지. 이성재 변호사 끼고. 영원히 너도 가야 돼, 참고인으로. 에이, 진짜. 난이도 오라 그러자. 응. 걔 지금 심각해. 죽은 남편이 속썩여 꿈에도 나타나나? 딸년 입 안 닫어? 언니가 왜? 언니? 안 만나도 될 놈을 만났어. 끝. 이게 빨라. 어머 난이 어떡해. 이쁘고 착한 완현이는 어떡하고. 쟨 또 어쩌냐? 어쩌긴 이혼하면 언니랑 같이 살면 되겠네. 정아가 나랑 산대? 같이 산대가 아니고 같이 살면 되겠다고. 아, 정아가 나랑 산대. 다들 그만 만날 때가 됐다. 서로 하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루 두어 마디 하면 날이 새니. 언제 그랬어? 정아가 나랑 산다고? 응. 언니 그러지 말어. 아 그럼 오빠는 어떻게? 우리가 오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 이혼이 그러면 별거라 하지 뭐. 아유 나는 이제 사야 될 거야. 아주 자유롭게 살 거야. 헐! 쟤는 진짜 언니가 아니라 김석균이 새된 거야. 언니 나는 분명히 반대다. 이혼은 안 돼. 알았지? 저 언니도 귀 먹었네. 인생 기네 진짜로. 정아야 너 이혼하면 나랑 살아? 미쳤니 내가 너랑 귀찮게? 50년 살부비고 산 남편도 싫어서 헤어지는 마당에 또 너랑? 됐어 다 귀찮아. 아, 상이나 치려. 사람 일하는데 멀뚱멀뚱. 상 치려. 애들 다 가. 나 국수 안 먹어.
너 네 남편한테 뭘 그렇게 잘했니? 사람 좋은 척 겉으로만 훨씬 쓰라면서 결국은 이렇게 뒤통수 치면서. 평생을 겉으로만 순종하고 속으로 시푼 칼 갈고 동생들 친구들 너보고 착하다지만 난 알아. 넌 착한 애가 아니라 무서운 애야. 이중격제처럼. 무서운 애는 무슨 무서운 늙은이지. 이중격자 또 뭐야? 맞는 소리지 뭐. 우린 먹고 가자. 만나자.